주후 2023년 6월 7일 수요 저녁 예배를 제66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맨날 김치만 담그시면서도 행복하십니까? 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 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전도폭발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온 땅에
화려하지 않아도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서서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훈련의 시간 셀 수 없이 그만두고 싶었지만 부족한 우리를 이끄시고 66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기에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셔서 오직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수개월간 수고한 훈련생들이, 훈련자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수료증과 함께 저희의 가슴에 훈련자 배지를 삽니다. 이 배지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전도의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보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영생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열심히 배운 이 복음을 내 생명을 다하여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늘 복음 전파를 힘쓰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바자회와 직분자 투표를 비롯한 여러 교회 행사들을 당회와 함께 진행하며 나아가실 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전할 기쁜 소식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복음 전하는 일을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머무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부활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아멘. 담임 목사 나오셔서 광야의 소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폭발을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드려진 감사,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복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흔들릴 수 없는 이 영원한 진리로 인한 감사, 우리 가는 길이 천국길임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감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시고 영광고도 주옵시고 주님 무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걸음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6기 전도폭발 수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수고, 또 멀리는 전교회 기도원자, 가까이는 교사, 준훈련자, 훈련자들의 손길과 마음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져서 이 복된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광야의 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길이 없어요. 길,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니까요. 이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 뭐 집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겠어요? 정말 그 어려움으로 가득한 그 길이 광야, 그 길, 광야, 그 삶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3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가 된 세례 요한, 그 소리의 내용은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의 소리가 그 광야에 들려질 때 그들은 길을 찾게 됐고 그들은 이것이 행복이구나, 먹을 것은 풍성하지 않은 광야, 입을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광야, 어디서 잠을 잘까 불분명한 그런 광야, 그 속에서 행복,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것은, 그 이유는 행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외쳐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광야랄지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외쳤던 세례요한의 광야의 소리, 그 소리가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인생을 바꾸며 새로운 길을 가며 아무리 광야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결단하며 가는 일들이 가득 찬 그 광야의 축복들. 저는 이 광야의 소리, 이 소리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광야는요, 광야 중에 아주 더 극심한 광야, 성경에 있는 창세기 37장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요, 그 광야에 구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구덩이에서 오늘 한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조장훈 집사님, 그 광야에서 우리 집사님이, 아니 광야 더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희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 찬송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우리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이 자리도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우리를, 조장훈 집사님을 잊지 않는 건 맞으시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았던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폭발 하는 대로 전도폭발 수리했잖아요.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도폭발이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묻는데요, 아니 묻기 전에 이제 쏟아나오는 그런 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저는 천국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천국길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뜨겁게 뜨겁게. 우리 저는 좀 다짐하게 서기를 했어요. 다짐하게 찬양을 불었어요. 근데 아무 기운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구덩이성이 있는 그러한 집사님께서 크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좀 미안하네요. 아내에게 미안해요. 자녀에게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열심히 일할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그 미안한 게 남겨진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이런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좋은 천국 누리게 됐네요. 좋은 천국에 대한 그 확신,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만 내가 먼저 좋은 천국 가게 됐네요. 나 먼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가거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광야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광야의 소리를, 광야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된다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의 사랑은 끌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들은 거예요. 나는 곧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니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또 데려가시면 제가 먼저 천국 가는데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미안하군요, 내가 먼저 좋은 천국 가서 미안하고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담대하세요? 어쩜 이렇게 이런 선포를 하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것은요,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 내가 그랬나? 그렇게 말은 했을 수 있어요. 삶은 그렇지 못했는데. 목사님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깊은 겸손, 그 깊은 확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가득한 그 병상이었답니다. 그러니 그 병상의 자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있으니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격이 돼서 우리는 이 찬송을 똑같이 불렀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불안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 같은 그분의 찬송이 어떻겠어요? 우리 혹시 찬송은 내가 내일도 부를 수 있어. 아, 내가 찬송 부를 날이 많지. 꼭 오늘은 아닐 수 있잖아. 나 마음이 좀 힘들다고. 나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나 구덩이야. 근데 굳이 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찬양보다 더 앞설 것이 있어야 할까요? 그 찬송은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이것이 오늘 마지막 찬송이라면, 정말 내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면, 단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 가장 확실한 나의 구원자가 예수신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양처럼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더라고요.
화려한 옷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정말 산의 진미의 그 음식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누군가의 환호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단 하나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에 단 하나의 외침이 있다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의 소리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는 전도 폭발 선배 여러분들 너무 멋지더라고요. 단 한 번 예수를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외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겠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절대 예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전도 폭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전도 폭발을 했습니다. 아련한 추억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헌신들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맞아, 내가 전도 폭발 받을 때는 예수님 외쳐야지, 예수님에게 내가 삶을 올인해야지 하면서 전도 폭발의 그 어려움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삶 전체에서 광야 같은 이 속에서 예수 한 분만이 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단 하나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맞으신지요. 아멘. 아멘. 예수 그 소리 되고 예수 찬양하다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전도 폭발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는 그 소리 예수님 이야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를 붙잡고 살고 예수의 소리가 되며 예수를 외치는 그러한 우리의 전도 폭발, 모든 훈련생들, 함께하는 모든 훈련자, 주는 훈련자, 기도 후원자, 우리의 모든 교사들, 우리 온 성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단 하나 필요한 그 이름은 예수로다. 우리가 붙잡을 그 이름은 예수님이로다. 영원토록 우리가 외칠 그 예수 이름 붙잡고 마지막 호흡 때까지 예수를 외치고 찬양하다가 눈 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의 퀸즈 장로교회 성도요, 오늘의 전도 폭발의 귀한 훈련자들, 수료생 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부터 제 66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자의 수여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훈련생 안진우, 국제 전도 폭발 무장 사역 수료증 김주 장로의 안진우, 귀하는 본 국제 전도 폭발 무장 사역의 1단계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7일 국제 전도 폭발 무장 사역 총재 조한 소렌슨 목사, 국제 전도 폭발 미주 한인 본부 대표 이희문 목사, 김주 장로의 김성국 목사 드림. 이영, 훈련생 이영, 이하동문, 제이슨 장, 이하동문,
임순미, 이하동문. 윤마리, 이하동문. 김누리, 이하동문. 강혜선, 이하동문. 장누리, 이하동문. 김하은, 이하동문. 2단계를 마치신 강석춘, 국제전도폭발무장사역수료증 긴주장로계 강석춘,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무장사역의 2단계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드립니다. 2023년 6월 7일 국제전도폭발무장사역 총재 존 세월슨 목사, 국제전도폭발미주 한인본부 대표 이희문 목사, 긴주장로계 김성구 목사 드림. 김정숙, 이하동문. 김윤, 이하동문. 훈련자 4단계 국제 이동훈, 국제전도폭발무장사역수료증 긴주장로계 이동훈,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무장사역의 4단계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7일 국제전도폭발무장사역 총재 존 소렌슨 목사, 국제전도폭발미주 한인본부 대표 이희문 목사, 긴주장로계 김성국 목사 드림. 조나용, 권양년, 이하동문. 개연한, 이하동문. 이영경, 이하동문. 황보명옥, 이하동문. 이희정, 이하동문. 홍시혁, 이하동문. 이현승, 이하동문. 또 한 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장은 집사님께서 지난 이제 봄 학기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도 가누지 못하지만 기어코 준훈련자 2단계 수료를 했어요. 그 줌에서 그것을 딱 이제 몸을 누워서 어떨 때는 정말 비스듬히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스승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예, 전하고 왔습니다. 긴장의 정신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익스큐즈가 될 거야. 훈련에, 봉사에, 헌신에 아닙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진짜. 근데 시작부터 많은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저한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외우는 게 있었는데 아 내가 이걸 다 알았으면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진짜 이게 힘들어가지고요. 중간에 관두려고 했었고 나 혼자서 굉장히 진짜 스트로크 많이 했어요. 막 혼자 싸움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12주인데 1년 공부하는 대학 입시보다도 힘들었던 게 어떤 영적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지인들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부 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부끄럽게도 제대로 된 전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 모임 할 때 아, 전도 폭발 훈련 받아야 된다. 주일날 셀 모임 하다 보면 또 전도 폭발 훈련 하자. 되게 큰 도전이었고 가장 좀 마음이 많이 남았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지식보다는 자기의 부족함? 전도라는 것이 참 되게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도 폭발을 하면서 그 믿음이 확실히 실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허락하시는 거는 그래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다. 신앙적인 면에서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이런 것 또 몰랐었구나라는 것도 배웠고 그냥 단순한 그냥 전도의 그 과정만 외우기만으로 생각했는데 밤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나 교회 헛다녔다 지금까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확실한 거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인의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 교회에 다가갈 수 있었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더 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는 좀 당당하게 잘 복음 제시를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막 대상자분이 진짜 하나님이 영접한 것처럼 막 눈물 나고 그렇게 할 때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뭐 그런 순간순간마다 항상 감동이 있어서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기쁜 소식은 항상 전하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쁜 구원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생, 동기 훈련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 화이팅입니다. 아주 말씀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쉽게 못 맞는 사람, 교회도 못 간 사람, 이 여러 가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삶을 나누고 괴로운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면서 조금씩 저도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좋고 또 많은 훈련생 훈련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66기 전도폭발훈련생 임순미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처럼 비겁하고 약한 자도 들어서시기 위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전도자로서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제 삶을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얕은 은혜만을 바라며 헌신도 순종도 행함도 열매도 없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너무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30년째 장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엔 언쟁 끝에 서로의 마음만 상했기 때문에 과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구역을 섬기시는 권사님께서 준비된 전도자의 양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 성장에도 너무 좋으니 꼭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보라고 자주 권하셨었는데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번의 기회를 지나쳐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자발적 등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한 순종케 하여 주셨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현장 실습을 하던 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한 저의 사랑과 간절함만을 가지고는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12번의 수업과 10명의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 저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며 저의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는 유익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에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누구보다도 꼭 저의 남편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바쁘게 지내는 저의 모습을 보던 남편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대상자로 삼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된 채 맨 마지막 번이 10번째 전도 대상자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완고한 남편은 몇 번인가 본인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복음 제시 중인 저를 중단시키긴 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잘 들어주었고 감사하게 결신을 하였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저의 복음 제시를 통하여 완고한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한다거나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놀라운 상황은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싶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학기 제67기에는 어서 등록하셔서 함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저희들의 영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폭발부와 기도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전도 폭발부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66기 전도 폭발 훈련생 강혜선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과 그 방향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기 전 저는 영적으로 영하부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나큰 사랑하심으로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폭발부에서 처음 저에게 전도폭발 훈련을 권유하셨을 때 그 두드림은 참으로 편안한 두드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영하부 정도였던 제가 전도도 잘 모르는데 폭발은 또 무엇인가 참으로 궁금했고 전혀 부담감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학창시절 때 어떤 목표를 향하여 피 끓는 노력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주 화요일날마다 훈련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사탄의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양쪽 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목안 주변에 작은 혹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도 음성이고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솔직히 이 핑계로 한 주 수업은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회복이 생각보다 너무 빨랐습니다. 이실직고 하나 하자면 제가 집에서 며칠 도깨병을 부렸는데 아이들도 너무 협조를 잘해주고 가족들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도 오고 마음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앞에서 열심히 우리를 이끄시는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이 쉼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폭발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6기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유아부에서 청년부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풍성해지고 하늘에서 바닷속 깊이까지 깊어질 때까지 전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학기 67기 꼭 도전하세요.
이번 전도폭발 훈련 제66기에서 앞으로 166기, 266기 그리고 더 오래오래 지속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6기 전도폭발 훈련보를 드리겠습니다. 제66기 전도폭발 훈련은 훈련자 10명과 준훈련자 4명, 훈련생 9명이 총 8개 조로 나누어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도했습니다. 총 75명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전하여 총 4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 주신 기도 후원자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장원 집사님 영상을 통해서 전도팔 그 상황을 전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조장원 집사님께서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어느 누가 조장원 집사님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낙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 전도폭발 훈련은 지속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도 이어질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제66기 전도폭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사와 훈련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전도 세상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신 우리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신 우리 기도 후원자들에게 다시금 감사 인사함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진정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들 쉽게 이렇게 시간을 내어지지 못하는데 전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서서 대상자를 또 찾아주시고 없을 때는 또한 본인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대상자 되어주셔서 이 과정 모두 마쳤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개강하는 제67기 전도폭발 훈련에는 아직 훈련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아까 그 간증하신 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7개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또 훈련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또 66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담지 못한 그런 간증이 계세요. 다들 아까 짤막한 그 영상으로 보셨지만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리고 힘든 과정을 이겼던 그 간증이 너무 귀한 그런 순간순간이었었는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도폭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전도폭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또 육신이 영혼이 하나님께 무장되어지는 그 순간 다시금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지도원 성경 공부와 번당이 있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제66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손유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투입됐고요. 또 차상남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부위원장님, 교사, 훈련자, 훈련생, 준훈련자 가득히 이 훈련에 힘썼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수강이 될게 우리 격려의 박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훈련시킨 다음에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 받아서 이 훈련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장에서 능력이 돼서 죄의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은 것은 끝이야. 배치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고, 아니 우리 모두가 환우들을 잠깐 볼까요? 예, 조장은 집사님 비롯해서 안재욱 교우님, 이재훈 집사님, 최진욱 장로님, 최진욱 장로님은 할렐루야 서적 장로님이시잖아요. 암이시래요. 그래서 내일 수술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기선 집사님, 우리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주여, 주의 능력에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전도 폭발 받은 우리 모든 수료자들은 성령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선교 받자들 할 것이며 이 많은 일들이 6월달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도와주옵소서. 임직자 성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비베스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랑 예찬에 그런 또 주빌리의 여러 예배들 여러 주안 앞에 올라갈 그런 그 산재물들이 이 6월달에 가득 찰 텐데 주여 영광 받아 달라고 6월달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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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도 폭발 모든 주여 수요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옵소서. 이 훈련이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죄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룬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가슴이 더 충만하되 복음으로 충만하며 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열정으로 충만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폭발 통해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한 모든 일의 수고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죽으면 살아난다고 했사오니 그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전도 폭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장은 집사님, 안녕 교우님, 이재훈 집사님, 최지근 장로님, 남기성 집사님, 아버지의 문안주 주여 주여 교우와 주여 저희 집사님, 박미아 교우님, 김정규 집사님, 박만원 원사님, 박무원 집사님, 앤드류를 주여 기하여 주옵소서. 정진규 집사님, 최문수 집사님, 김명락 교우님, 아버지의 장경 원사님, 박영정 원사님, 이룡수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주여 소화신 원사님, 이소박 권사님, 최문희 원사님, 진양정 원사님, 아버지 아니며 많은 분들이 주여 또 시험에 계시며 병원에 또는 가정에서 주의 도움, 주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권능을, 주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전과 기적과 따로 깨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교받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 특별히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 올려질 주여 하나님 찬과 주님이여 주여 주빌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이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비밀스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교육되는 이 6월달에 뜨거운 6월달에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놀라신 일들이 주여 소속마다 일들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하나님께 주여 기쁨이 되는 귀한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상 못할 놀라운 은혜를 받는 6월, 주의 놀라신 복을 받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6월을 주만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초청과 우리의 모든 교태가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66기 전도 폭발 수료자들과 이들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환우들과 우리의 교육부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